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DC, 핵폭탄 질머맨 미사일, 암세포를 타겟하다. FIT, 이젠 레고가 아니야. 자, 방금 전에 NK맥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아,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에서 정말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 에버랜드 꽃밭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수많은 씨앗들 중에 꽃을 피우는 것은 몇 송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해야 되긴 하지만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의 정말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또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 기세가 옛날에도 이런 기세들이 있었는데 항상 사그라들고 이러고 굉장히 큰 피해를 항상 마지막에 주지 않았었나.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실패 속에서 성공의 열매가 열리는 어떤 그 자양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 케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리가켄바이오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ADC에 관련되어 있죠. ADC 하니까 뭐냐. A가 안티바디, 그 다음에 이 D가 드러그, 그리고 이 콘주게이트라는 접합이 붙이다잖아요. 이 링커로 접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 쉽게 말해 우리 어렸을 때 막 정말 그 드라마에서 정말 암이 걸려가지고 되게 아픈, 왜 그러면 그 정상세포까지 다 죽어버리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약물이지만 타겟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암세포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그냥 미사일을 다 두들겨 때려가지고 정상세포도 죽고 암세포도 죽는데 어쨌든 죽는 그런 거예요.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약물의 힘은 뜨거웠죠. 그냥 그 약물의 힘을 줄여가면서 타겟 능력이나 면역력을 넓힌 게 발전 단계죠. 2세대로 가면 표적항암제라고 약물의 힘은 줄었지만 표적을 타겟하는 능력이 있었고, 3세대는 약물의 힘은 더 줄었지만 인간 스스로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부작용은 작지만 약물의 힘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ADC가 그걸 다 살려낸 거예요, 장점을. 예를 들어 이 드러그, 이 약물의 힘은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워낙 강력한.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ADC에서 부활시켰죠. 강력한 약물의 힘은 그대로 두자. 근데 요거를 타겟 능력, 여기에 지금 암세포에 타격하는 안티바디의 이 항체의 능력, 2세대 표적항암제의 능력을 갖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능력을 묶어야겠죠. 그래서 링커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데리고 가서 암세포에 도달하면 요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안 죽이고.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의 모든 장점을 흡수한 새로운 약물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ADC 기술. 자, 글로벌 ADC 시장 전망인데 지금 뭐 커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로슈의 유방암 저금증으로 하는 허투 표적으로 하는 캐사일라라는 약물이 지금 2022년도 매출 기준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2188백만 달러 이 단위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투, 아스트라제네카랑 일본의 다이지 쌍교가 같이 개발한 요것도 저금증의 유방암이고 표적이 또 허투예요. 이게 1643억으로 2등입니다. 자, 이 두 개가 투톱이죠. ADC로 지금 허가를 받은 게 지금까지 15개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가 로슈의 캐사일라랑 아스트라제네카의 에너투다. 자, 이거 두 개가 근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허셉틴이라는 건데,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라 허주마를 개발했죠. 그게 바로 로슈의 허셉틴이라는 바이오 오리지널 약을 복제했으니까 바이오 시밀러고 이름이 앞에 허 똑같이 따서 허주마로 한 거죠. 셀트리온이 만든 거는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이고 얘가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그게 나온 거죠. 이게 로슈의 허셉틴이 1998년에 우리나라 IMF 시절에 출시된 유방암 최초의 표적 항암제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표적. 1세대는 세포독성 화학항암제인데 표적 능력이 없었죠. 타겟 능력이. 2세대에서 표적 타겟 능력이 생겼죠. 그 표적 항암제인데
이게 아까 특허가 만료가 돼서 바이오 시밀러인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은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치고 들어올 거 아니야. 낮은 가격으로. 바이오 시밀러는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럼 로슈의 허셉트는 가만히 있겠느냐. 이 오리지널은 뭘 하겠어요. 오리지널도 변신해서 바이오 시밀러의 공격을 막아야죠. 그게 뭐죠? 오리지널에서 변경, 혹 제형을 변경한다든가 용법을 변경한다든가 모습을 바꾸면 신약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이오 베터예요. 오리지널보다 더 낫다 해서. 그러면 허주마를 만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었으나 복제약이잖아요. 복제인간이 오리지널보다 더 날라면 어떡하겠어요. 오리지널이 변신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 베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리지널하고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둘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도 바이오 베터를 만들면 바이오 시밀러는 약값이 굉장히 낮지만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보다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보다 더 나은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요 허셉틴이 표적 치료 항암제라고 했는데 퍼제타라는 표적 항암제 치료제가 또 있어요. 그거에다가 우리가 카보플라틴이라던가 도세탁세레라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병용해서 하는 게 기존의 예를 들어 아까 허투가 양성이라고 해서 허투란 게 발현이 돼요.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그 유방암 표준 치료로 활용이 되다가 로슈가 허셉틴에다가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고 ADC 기술 아까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게 바로 아까 ADC 매출액 1위에 있는 그 캐사일라예요. 캐사일라. 그러니까 로슈의 허셉틴이 캐사일라로 변신을 한 거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바이오 베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인데 오리지널인 허셉틴에서 ADC 기술을 입혀가지고 뭐를 더 크게 한 거예요? 약물의 힘을 더 크게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링커 기술을 이용해서 암세포까지 데려갈 수가 있으니까 커도 돼요. 약물의 힘이 더 커도 돼요. 그러니까 약물의 힘이 더 거대해진 거죠. 그 바이오 베타가 바로 캐사일라입니다. 그래서 로슈가 유방암 치료용 ADC 신약 캐사일라를 만들어서 2021년에 무려 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ADC 항암제의 포문을 열어젖혔어요. 근데 포문을 열어젖혔는데 여기서 더 센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1세대 ADC 캐사일라가 한계점이 있죠. 아까 전에 ADC 기술이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그 파워를 극대화하고 힘센 거를 극대화하고 모자란 타겟 능력을 링커로 연결시켜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링커가 제대로 연결돼야 암세포에 가서 딱 떨어뜨리지 링커가 불안정하게 연결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암세포까지 가는데 갑자기 툭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상세포에. 그거 큰일 나는 거죠. 표적 항암제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보다 파워를 뺀 건데 ADC는 파워를 더 강화시켰잖아요. 암세포까지 데려갈 줄 알고. 근데 데려가다 중간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강력한 게 정상세포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1세대 ADC 항암제의 단점입니다. 원하는 부위에 연결시킬 수가 없고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세대 ADC 기술은 아까 그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아까 타겟 능력이 있는 항체에다가 특정 부위에 내가 원하는 곳에 링커를 딱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세포까지 데려갑니다. 폭탄을 거기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에너2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의 다이지 상격을 개발한 에너2가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세입니다. 이 로슈의 캐사일라랑 에너2랑 1:1 비교 임상을 한 게 있는데 1차 평가 지표로 보통 쓰이는 게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이라고 더 이상 질병이 암이 진행이 안 되면서 생존한 기간이에요. 그게 에너2가 28.8개월을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1년 이상을 사셨고요. 로슈의 캐사일라군은 6.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무려 22개월이나 나니까 확실하게 2세대 ADC 항암제가 1세대보다 엄청나게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해버렸으니까 로슈의 캐사일라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액수는 많지만 앞으로 에너2가 더 치고 나가면서 이제 역전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은 에너2 그리고 세대로는 2세대 ADC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너2는 예, 요거는 그냥 짧게 보죠.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요. 한국 다이지 상표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온 거고요.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유방암이 크게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허투 양성, 허투란 것이 발현이 된 사람에 가면 NO2가 먹히거든요. 근데 유방암 전체 환자의 25%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NO2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커버치는 거는 유방암 환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NO2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거 용법이나 용량에 관계됩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허투란 게 발현이 되어서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캣사일라나 NO2가 똑같이 유방암 적응증으로 해서 타겟은 허투죠. 허투라는 데 가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방암 환자의 4분의 1밖에 이게 발현이 안 된다. 허투가 로우로 되어 있죠. 그 이거는 허투는 허투 울트라 로우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합쳐보면은 몇 퍼센트예요? 대략 60, 최대치로 치면 65, 25. 거의 8, 90%예요. 그러니까 NO2가 커버칠 수 있는 거는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허투라는 게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유방암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게 NO2가 허투가 발현이 적게 되는 특히나 아주 적게 되는 울트라 로우 환자에게도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게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예를 들어서 지금 허투 저발현, 초저발현, 치료 대상이 확대가 되게 되면 아까 전에 거의 나머지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까지 커버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O2의 대세는 앞으로 계속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등장합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는 뭐냐? 자, 레고켄바이오에서 리가로 바뀌었죠. 레고에서 소송 걸어가지고. 자, 입에 붙진 않지만 두 가지 기술을 크게 갖고 있어요. 콘주올이라는 기술. ADC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한 콘주게이션 링커 페이로드로 구성된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도 나오죠. 로쉬의 캣사일라가 뭐라고 했죠? 랜덤으로 비특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데 못 붙인다고 했죠. 이 세대가 NO2가 나왔더니 위치 특이적 결합을 통해서 암세포로에 안전하게 들어다줄 수 있는 링커 기술이라 지금 도입이 됐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게 그거예요. 1세대는 그러니까 지금 리가켄바이오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수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이거 막 어디 붙을지 몰라요. 그럼 이게 가다가 정상세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리가켄바이오의 기술은 원하는 데 딱 붙이는 링커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Y로 된 게 항체고 이게 약물이고 이게 링커예요. 그리고 요 동그란 게 끈적이어서 이게 가가지고 거기 암세포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확히 내가 원하는 리가켄바이오가 원하는 부분에 붙여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떼서 나온 겁니다. 항체의 이 고유물성, 물성 손실, 이거를 변형을 최소화하는 기술, 오렌지색 글씨로 된 게 리가켄바이오 기술입니다. 항체에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결합 방법에도 있습니다. 혼합물질을 여러 가지 할 때는 다수의 불순물이 생성되는데, 리가켄바이오는 단일 물질 결합 방식으로 순도가 높습니다. 이게 결합 방법에서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톡신이 아까 말한 페이로드 약물입니다. 폭탄, 우리가 폭탄으로 생각하면 돼요. 높은 항암 효과,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만큼 엄청나게 셉니다.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처럼 세요. 그래서 이 신규 톡신을 아주 강력하게 더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하게 만들어도 암세포까지 데려갈 링커 기술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는 링커 기술도 세지만 페이로드 약물의 파워를 세기를 강화한 거. 요것도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정상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습니다. 암세포에 가서 사멸을 시켜요. 이런 자신감, 기술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타겟 능력을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원하는 자리에다가 링커를 갖다 붙인 다음에 암세포에 도달되면 그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 기술이에요. 얘네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물질도 개발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술을 여기저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리가 케미스트리라고 케미가 좋다, 케미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조합하는 기술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죠. 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화면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제 또 다음 중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네, 자, 여기서. 자, LCB14.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화면 또 있죠. 하나만 볼게요. 맨 마지막. 예, 네, 맨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자,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어디냐. 여기요, 여기요. 여기. 아까 PFS 중앙, 무진행 생존진앙 중앙값이라고 했죠. 15.5개월. 이게, 아까 전에 에너2가 지금 최강이라고 했죠. 에너2가 13.7개월 나왔거든요. 이게 LCB14라고 리가켐바이오가 포순제약에 수출해서 포순제약이 지금 1AB상을 했는데 15.5개월이 나왔어요.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더 살았어요. 에너2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암 환우분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타파하고자 응원의 한마디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암 그렇지. 암은 지려밟아야 제맛.